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상승 의견이 많습니다. 상승이 3명, 보합이 1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K씨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한규현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링네트에 주목하고 있고요.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LG이노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 미포조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JC케미칼을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ISIC의 한규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자, FOMC 네.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예상대로 이제 75p 금리 인상이 나타났고요. 이는 뭐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2.25에서 2.5% 정도로 해서 중립금리가 이제 달성됐거든요. 그 중립금리라고 하면은 경제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금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주목할 만한 건 어쨌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그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건데 그 데이터가 만약 인플레이션이 약화가 된다면 향후에 금리 인상 기조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들이 좀 그 표현했다는 것에서 시장에서 좀 환호를 했고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섹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다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거고 그리고 이제 9월 FOMC까지 연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의 핵심적인 건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경제 관련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면밀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선물 매도를 거의 만기까지 매도를 만기 정도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좀 상환을 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오늘도 그런 추가적인 그 선물 환매수라든가 선물 쪽에서 수급이 좀 유입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그 FOMC 이후에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미국의 이제 반도체법이라고 해서 이게 상원이 통과가 돼서 하원 통과가 나타났고요. 하원 통과만 남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재정부의책도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원안보다는 상당히 쪼그라들기는 했지만은 기업의 증세라든가 뭐 약가 인하 부분 그리고 에너지라든가 그런 그 에너지 안에는 뭐 화석 에너지, 뭐 원자력, 신재생 다 포함해서 이 에너지에 대한 관한 지원적 그 재정 부양책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오늘 호재성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그 공매도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는 게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오늘 그 공매도 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 회의를 했거든요. 오늘 뭐 그 한토 사건 얘기가 좀 뉴스화 돼서 아마 오늘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오늘 가질 수 있어서 오늘 제법 시장이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다만 이제 FOMC 이후에 그 당일 주가라 그 이후에 주가가 항상 그 매번 이제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히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이제 내일 금요일장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수 매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강하고 이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를 좀 면밀히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2분기 실적도 좋고 향후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들 주가 더 잘 움직이고 2분기 실적이 좋더라도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못 움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과 향후의 가이던스를 같이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한 종목이 올라가면 그 다음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키 맞추기가 가고 있으니까 급등하는 종목 그날그날 따라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우리 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외국인의 수급 변화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현 과장님. 자, FOMC를 앞두고는 좀 투자들의 관망세가 좀 짙었는데 이제 FOMC 회의가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우리 증시는 FOMC를 앞두고 혼조세를 마감했습니다. 근데 오전장에는 또 이제 외국인 매물이 출회가 확대되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또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또 소폭 상승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이제 코스피 지수가 4일 연속 상승하면서 2415선에 안착했는데 기관과 또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개인이 매수 규모를 이제 늘리면서 또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이제 전망과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작용하면서 경기 방어 업종 위주로 상승을 보였고요. 또 이제 이달에 들어서 국내 증시가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들은 부진한 투자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고요. 또 이제 개인들은 올 초부터 삼성전자 등 이제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하던 모습과 반대로 또 이제 급등 테마주 고점에서 사들이거나 또 이제 하락 종목에서 물타기로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된 하락장에서 낙폭이 컸던 대형주 위주로 증시가 반등을 했었는데 이제 개인들은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을 또 이제 고점에서 사들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시장도 약세고 또 이제 시장의 주도주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시점이고요. 또 이제 시장이 최근 들어 단기적 바닥을 형성하고 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결국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선 대형주 및 이제 우량주 위주의 주도주가 형성이 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단타성 자금을 유입이 되었던 중소형 테마주들의 매물이 대거 출회되어서 이제 대형주로 이동이 된다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대형주로 힘들었던 개인들의 어려운 시기에 조금 연장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중소형주를 매매하실 때는 정말 장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제 기존에 단행되었던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했지만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 오늘 우리 증시도 좋은 흐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이 잠깐 발표가 됐는데 관심 종목 말씀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환 부장님. 네, 오늘 뭐 KC 말씀드리겠고요. 뭐 반도체 섹터에서는 아마 KC보다 싼 종목은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KC에 대한 기업에 대한 내용은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 실적에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KC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그 KC라는 KC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그 자회사들이 쭉 있죠. 연결 자회사들이 있는데 KC 자체가 작년 연말 수주 잔고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876% 증가를 했고 이게 이제 3월 말 잔고도 238억 정도 되는데 5월 27일에 다시 309억 정도 또 추가 수주를 삼성전자로 했기 때문에 지금 대략 한 50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보통 분기 매출이 400억 정도 되니까 이게 지금 실적으로 1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고 자회사 KC ENC랑 KC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1648억 정도 수주 잔고고 194% 증가를 했거든요. 3월 말에도 1500억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1분기 실적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회사랑 통화를 했을 때 KC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평택 공장 그 투자를 약간 이게 지연을 좀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분기, 3분기로 분산된다고 봤을 때는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매출이 5,538억, 그 영업이익이 655억 정도 그 연결로 나왔는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그 동사 세금 그 몇 년간의 평균 매출 그 영업이익을 계산했을 때 매출 한 1,6200억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는 올해 영업이 800억은 가능하다고 보면은 사상 최대의 영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주장가 워낙 급증했기 때문이고 동사가 이제 3월 말 자산 총계가 9,521억 정도고 자기 자본 6,625억이고요. 유보율이 9.800%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3%밖에 안 되는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 2,295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고 올해 그 영업이 한 800억에 지배주주 순이익도 한 680억 정도 제가 추정을 하거든요. 그동안 동사 갖고 있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추정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냥 타겟 PE 한 8배 산정하게 되면은 사업가치는 5,400억 정도, 그리고 여기 현금 보유 2,295억에 관계기업 캐시텍 잔고가가 1,540억이고요. 그리고 TCK라든가 다른 그 연합뉴스 등등의 이제 장기 지분 가치만 해도 한 1,800억 돼서 이거 합치면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사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2,643억이니까 뭐 지금 사업가치조차도 반영을 못하고 동사에 그냥 현금 지분 가치도 반영 못한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싼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우리 장기 투자 관점에서 자신 있게 좀 다 모아가도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동사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주가 아니면 약간 소외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효과를 막 위로 쏘는 매매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매매를 해 들어 나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 조금 물량이 늘어가는 전략으로 좀 꾸준하게 길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 사업 가치만 가지고도 5,400억 정도 가치가 나오고 이거는 동사의 그런 현금이라든가 지분 가치를 모두 뺀 거다. 그러면은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대략 한 8,000억 정도의 가치 충분히 그 나머지 가치를 50% 할인해도 나오니까 이거 충분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KC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계열사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과장님. 네,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 링넷입니다. 그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다양한 이제 테마로 편입이 되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관련주를 엮었고 이제 매수세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제 동사는 인터넷 보안 전문 업체인데 네트워크 및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보안과 콜라보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엮일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해서 이제 6개 핵심 추진과제의 현안을 점검하고 이제 핵심 추진 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내기 위해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앞서가는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인데요. 이제 8월까지 대통령 소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인 거죠. 또 그리고 이제 특별법 개정을 이제 추진해서 디지털 플랫폼 이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테마는 코로나19 관련인 재택근무 문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제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 지난 이제 4월 20일자 기록했던 11만 명 이후로 3개월 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의료적 대응과 또 이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 것으로 시사했는데 특히 또 이제 재택근무와 함께 학원에 대해서 이제 원격 수업을 적극 권고를 했고요. 또 이제 관련주들의 투자를 이제 관심을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경우 이제 다량의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윗골이 이제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원만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테마로 또 이제 갑자기 또 튀어오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주가 추이 보시면서 눌림목 만들어주는 자리에서 매매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 챙겨주시는 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링넷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